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구윤철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뭐 반갑습니다. 장관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텐데, 그래도 요약해서, 어디에 장관님하고 국무조정실장까지, 그 다음에 뭐 하셨는지 잠시만 우리 박영숙 미래 TV의 구독자를 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윤철입니다. 저는 기획재정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3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시작해서 과장, 국장, 실장, 또 차관까지 거치고, 그 이후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총리를 보좌해서 정책 조정 업무를 하는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을 2년 1개월 해서 가장 최장수의 국무조정실장을 그렇죠. 그건 장관의 역임하고, 장관들의 장관이죠. 예, 그죠? 조정하는 겁니다. 차관 회의를 조정하는, 예. 의장이 돼서 차관들을 조정하고, 또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는 정부에서 나와서 지역을 돌아다니고, 또 지역 교육 현장을 보고, 또 현재는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특임 교수로서 한국 경제와 시장 경제 현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또 같이 토론도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유엔 이하이하 설립을 우리 장관님이 주도를 하고 계세요. 유엔 이하이하가 뭔지 잠시만 좀 우리한테 설명을 잠깐만 네.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지금 이제 AI 시대입니다. 우리 박영숙 대표님 잘 아시는 것처럼 AI 시대가 사실은 지금부터 한 1947년, 뭐 50년대부터 그때부터 용어가 나오기 시작해서 물어익었었는데, 제가 보는 AI 시대는 2023년 챗GPT-4가 나오면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됐다. 그보다 좀더 이전으로 본다면 2017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바둑을 하는 알파고가 AI, 그 딥러닝을 통해서 AI의 시초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 AI가 여러분들 생활 속에, 머릿속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2023년 4월에 챗GPT가 나오는 시점이다 봤을 때는 지금 한돌좀 지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 그러면 왜한돌 지났는데 AI냐? AI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속도가 가속화돼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AI 시대는 과거에는 농업혁명 거의 한 2000년을 거의 평탄한 식으로 계속 갔는데, 이제는 AI는 저는 45도, 60도가 아니고 거의 90도로 수직 상승한 시대로 오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 AI 시대를 규율할 AI 시대가 우리 인간들 삶에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인간들하고 조화를 맞출 것이냐? 그걸 누가 할 것이냐? 각 국가가 못합니다. 그래서 UN에서 International AI Agency 본부를 설립을 해서, 그래서 각국별로 AI를 어떻게 인간하고 플러스가 되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할수 있느냐 하는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박 교수님하고 예. 이제 AI, IAIA, 그렇죠. 이하라는 예. 그 본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체의 관리 총괄을 하시는 분이 지금 구윤철 장관님이시고, 유엔 이하이하 본부를 그죠 한국에서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아주 거의 한90% 가능하다라고 하고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유엔의 기구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본 제롬 글렌 밀레니엄 프로젝트, 그리고 제가 세계 미래 보고서 2024를 공저 지금 20년간 공저하고 있는 제롬 글렌 박사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한 4년간 이것을 추진을 했는데 전혀 한국에서는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한국으로 가지고 오자. 처음에는 아시아, 그죠? 네. 아시아 허브를 생각했는데 아시아 이야기하니까 아시아 이야기하면은 중국 달려들고 일본 달려들어가지고 산으로 간다. 오히려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헤드쿼터스라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겐 더 쉽다라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EU 타당성에는 EU 왜 서울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AI 허브다. 서울이 빠르게 지금 급성장하는 AI 생태계가 있다.
두 번째는 중립성입니다. 미국 간다 그러면 유럽이 싫어할 거고, 중국도 싫어할 거고, 중국 간다면 미국이 반대할 거고, 러시아도 안 되고, 이 강대국이 아닌 한국은 국제기구를 수용하거나 뭐 협력하는데 중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풀고 있고요. 한국 정부 지원이 강력하게 우리가 들어올 것이다. 우리 장관님이 계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시아 내에 유엔 존재가 거의 없다. 지금 현재 유럽에는 서른 몇 개가 있다고 합니다. 유엔 기구 기관들이. 그리고 뉴욕에는 그죠. 유엔 본부가 있고, 뭐, 아시아에 이런 중요한 존재감이 그죠. 있게 되면은 굉장히 아시아가 이제 부상하는 대륙입니다. 그죠. 아시아 인구 때문에. 그래서 서울 선택이 아마 굉장히 적절한 그런 요구다. 요렇게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에 제롬 글렌 박사가 써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글로벌 합의를 부축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합의, 미국, 중국, 러시아, 각 나라에서 한국에 헤드쿼터스를 두는 거를 합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자간 포럼에서 유엔 총회, 저희는 이제 전략이 이런 겁니다. 유엔 총회에 유엔 사무총장이 그 9월 달에 총회를 하거든요. 제너럴 어셈블리 유엔 총회에 거기서 선언 데클라레이션을 하게 해야 돼요. 그것을 막 이게 저한 3년 정도 막 노력을 해 가지고, 그래 좋아, 너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오면은 데클라레이션 해 주겠다까지 갔어요, 지금 사무총장이. 그런데 거기 사무총장에게 확실하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또 한승수. 한승수는 UN, C, PGA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죠? 장관님. UN 총회 의장단 의장단 회의의 회의의 의장입니다. 의장입니다.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제 한승수 그 우리 총리, 전 총리님을 찾아가서 저희가 그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장관님이 설득을 시켜가지고, 아 그러면 도와주겠다. 거기까지 얻어낸 거고 그죠? 다자간 포럼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중요합니다. 저 한국이 ODA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뭐 ODA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 이런 데도 막 우리가 설득을 좀 해야 되겠죠. 이거는 제 생각에는 부산, 얼마 전에 뭐 했죠? 우리가 부산에 엑스포 그죠? 엑스포 하기 위해서 온갖 기업들이 다 달려줘서 했는데, 그 부산 엑스포보다 몇백 배 크다 이거 그죠? 이렇게 생각. 몇천 배 몇천 배 큽니까? 어떻게 큽니다. 해서 그렇게 큽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AI 시대가 이제 인간의 모든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AI 시대 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 AI를 인간들에게 좋게 굿 AI. Good AI for human.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는 AI로 가야 되는데, 한데 이 사람의 본성이라든지 그냥 내버려두면은 그게 아니고, Bad AI for human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ad AI. 그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최근에 보십시오. 뭐, 이거 페이크 뉴스. 네, 그 다음에 페이크 뭐, 뉴스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AI를 드론에 활용해가지고 사람 살상용으로 하고, 앞으로 휴머노이드 AI, 사람을 닮은 로봇이 나오는데, 얘를 훔치게, 도둑하고, 어디로 사람을, 뭐, 가서 나쁜 짓 하게 하는, 그러면은 인간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내버려두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드 AI의 탄생이 뭐냐면 배드 AI를 제작을 막아야 됩니다. 제작을 막게 하려면 그냥 내버려두면 서로 그걸 누가 안할수 있겠습니까? 내가 도움이 되고, 내가 돈을 많이 훔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고, 또 나쁜 짓, 내한테 아주 속상하게 하는 사람, 저거 내가 그냥 이렇게 쫙 나쁜 짓할수 있는 그 AI를 보내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그냥 어느 한 나라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UN으로 가서 UN IA를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 왜 한국이냐? 저는 한번 보십시오. UN 관련 기구가 유럽에는 많아요. 뭐 제네바도 있고 아프리카도 설령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또 아메리카는 있죠. 한데 아시아가 사실 없어요. 한데 아시아를 딱 둘러보면은 AI 관련해서 어느 나라로 갈 것이냐, 중국으로 갈 것이냐, 노입니다. 미국이 그렇죠. 용인하겠어요? 반대하니까. 예. 일본은 IT 기반이 약해요. 이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IT 기반이 되지 않은 나라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한데 한국은 IT 기반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데이터도 그냥 광속도로
넘나듭니다. 미국보다 훨씬 잘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 설득을 하고 또 유엔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AI 시대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AI 윤리라든지 AI 관련해서 AI의 그 탄생, 나쁜 AI 탄생을 막는 그런 또 부분의 어떤 가이드라인, 그리고 AI가 탄생이 되거나 AI를 등록해가지고 리글 아이디를 부여해가 사람처럼 AI 독자성을 인정해줘서 이 AI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짓을 하는지 누가 소유를 하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AI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IAC AI를 저희를 박교수님은 만들었지, 이아카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게 되고, 지적재산권 인정이 되면 거기서 독립적 소득이 나오고 과세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 한국이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된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 없습니다. 기술은 알지만은 이 제도는 안 됐다. 그래서 한국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UN의 이 AI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는데 도와주겠다. 그러면 안 올 이유가 없다. 이런 그렇죠. 저렇게 생각하고 네. 그런 준비를 사실은 저희들 몇 사람이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우리가 박람회를 유치한다. 올림픽을 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죠. 훨씬 중요합니다. 그 IAEA가 지금 핵사찰하는 그렇죠. 그 단체가 네. 1년 예산이 거의 1조 원이 되고 각 나라에서 그냥 돈을 냅니다. 1조 원을 우리가 막 돈을 벌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각 나라에서 버는 것을 그게 비엔나인가 어느 나라에서 그냥 그걸 다 쓰고 있어요. 직원을 그 뭐 한 3천 명 이렇게 네. 고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아이아, UN 이아이아가 한국에 온다면 예산이 1조가 아니라 그죠? 네. 몇십조가 되겠죠. 뭐 제로 말로는 4,50조가 될 거다. 거기에다가 직원이 지금은 IAEA가 3,000명 쓰고 있으면 이거는 10,000명 이상 써야 된다, 그죠? 그것이 네. 한국의 4,5천여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의 큰 그러니까 먹거리다. IAEA는 핵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 발전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 저희들은 IAIA, 예. IAEA보다 훨씬 큰 IAIA를 만약에 본부를 유치하게 되면은 이제는 모든 AI가 우리 모든 생활 기업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 국민 생활에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사물에도 적용이 되고 국가에도 적용, 행정에 적용, 모든 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국이 어마어마한 뭐 3,000명 저리 가랍니다. 뭐 1조, 1조는 진짜 작은 금액이죠. 이게 네. 수조가 한국에서 돌아가게 되고 또 그 부가가치가 얼마나 또 늘어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AI가 미래의 인간들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화로운 제도 장치까지 다 마련한다면은 사실은 아마 유엔 어떤 기구보다도 유엔의 다른 유엔 본부 있는 미국보다도 훨씬 이 센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네. 저희들이 이 유엔의 AI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는데 진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야 네. 됩니다. 지금 뭐 그렇죠. 이게 무슨 와야 되냐 그게 아니고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 예. 가져와서 뭐를 할 것이냐. 많은 어떻게 사람들이 할 것이냐. 또 도와주려고 하고 네네. 있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IEEE IEEE의 글로벌 AI 표준 위원장 투필 살리바도 아 도와주려고 이제 한국에 네. 헤드쿼터스 네. 넣는 거 도와주겠다. 자기도 일단은 그 멤버가 되겠다. 네. 아니면 무슨 뭐 위원장을 맡아도 되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AI 기술 대기업들이 나중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여기 나중에 다 들어와야지 그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AI를 우리가 조금은 컨트롤하면서 저희가 하는 건 너무 그것을 못하게 제약하거나 그죠? 뭐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시작하면서 규제가 조금 약한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기업들은 이게 규제가 들어오니까 규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기술 대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이게 제일 고민이라고 합니다. 제롬 글렌이. 그리고 샘 알트만은 지금 자기가 IAEA처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지금 우리에게 연락도 오고 뭐 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이런 그죠 정부의 지원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샘 알트만 옆에 장관님 같은 분이 있다든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잠재적인 장애물도 지금 다 쓰려고 합니다. 제롬 그레인이 지정학적인 긴장 상황 뭐 이런 것도 써야 되고, 다른 국가들이 이아이아 본부를 위해서 경쟁할 때 어떻게 컨트롤을 해서 그죠 한국으로 가져와야 하는지 이거를 타당성 조사에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거 설립의 중요성은 뭐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죠. 그래서 국제 기구의 이제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이거 이게 IAEA 구조하고 똑같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때는 총회, 이 총회는 모든 회원국의 구성원으로서 매년 회의를 한 번, 9월달이나 그죠? 이렇게 개최를 하며, 기구의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승인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총회니까. 여기에는 각 국가 198개국, 뭐, 190개국이 대표단을 내겠죠. 그죠? 주로 뭐 장관이라든가 뭐 총리들이 오겠죠. 그 다음에 이사회가 있는데 의결기구로 연간 5회 총회를 해요. 그래서 이사회보다 총회 안에 저희가 이걸 넣습니다. 뭐를 넣냐면 홍보 아카이브 위원회, 이거 히스토리 위원회. 히스토리 위원회라고 해야 우리가 이게 창립 멤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창립 멤버를 역사 기록관을 우리가 만들면서 여기에 예산이 그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 여기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 창립 멤버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서 존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국의 후원자 그분도 여기에 만약에 아카이브 위원회의 위원장을 할 수 있거나 해서 한국 뭐 기업에서 만약에 후원을 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 대기업에 사는 것보다 중류층 정도에. 그리고 사무국이 있는데 사무총장이 이끄는 이아이아 국제적인 뭐 국제 직원이 그죠? IAEA가 3,000명이면 이거는 뭐 만 명도 이상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에서 이제 안전조치 뭐 이런 것들 아무튼 사무총장이 첫 1회 사무총장이 가장 최초의 사무총장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는 제롬 그레인하고 저하고 우현철 작가님을 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관님이 만약에 된다면 총회 구성에서 아카이브 위원회 또는 히스토리 위원회를 아예 그냥 못 박아서 딱 없어지지 않게 연구직으로 만드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남을 길, 한국이 왜 이것을 계속해서 가져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라이선싱 기술인데 그죠? 이게 뭐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우리 그죠? 뭐 블록체인 랩스나 뭐 여러 군데에서 한국에서도 이미 이 라이선싱을 줄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좀 이야기를 네.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방영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UN의 AI 그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려고 하면은 한국이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준비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본부를 유치한다고 소문이 났을 때는 각 나라가 서로 자기가 유치하려고 완전 진짜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과거 어떤 본부보다도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나라 간의 유치 경쟁이. 그래서 그러려면은 왜 AI의 본부가 한국에 와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 한국은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상당 부분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진짜 한국의 이 잘 갖춰진 인프라 그 다음에 한국이 지금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미국이나 또 UN의 어떤 핵심 인물들이 이렇게 또 스포트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 한국에서 어떤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뭐 내가 얼마든지 그런 거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거니까 내가 얼마든지 그 필요한 초기 비용은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민간 차원에서 좀 하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 진짜 이게 아주 발걸음을 뛰는데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한국이 하여튼 좀 준비를 하는데 많은 국민들 또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17만으로 또 도와주시면은 저희들이 일을 해나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한국이 준비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카피라이트를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 카피라이트의 인정의 전제가 되는 이 AI를 등록하는 등록하려면은 이 AI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돼야 된다. 이게 차별. 이 사람처럼 사람의 지문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AI를 어떻게 다른 AI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려면은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그 AI 특히 휴머노이드 AI라든지 무빙한 AI 같은 거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정확하게 디텍트가 됩니다. 그리고 AI는 사람하고 다르게 개인정보 보호가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정보까지 넣어놓으면 이 AI가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다 모니터링이 될수 있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한국은 지금 할수 있어.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라이선싱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라이선싱 인정되면 그 다음에 소득이 발생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저희들이 할수 있게 미리 지금 스터디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가 된게 이아카이라는 것을 과기정통부 산하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거 그 어느 나라에서도 아직 하지 않은 건데, 이아카이는 이제 만약에 이제 향후에 콘텐츠 90% 이상이 AI가 생성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인간에게만 지적재산권 카피라이트를 줬는데, 이제 AI to AI, AI가 AI에게 지적재산권을 주는 요 기관이 이아카이예요. 이것을 투피살리바, 벵고르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것이고, 와이포, 이게 지금 인간에게 주는 저작권 도구거든요. 그 와이포 시스템하고 저희가 이제 이미 연락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저작권, 인간이 저작권을 신청을 하려면 그 와이프의 홈피가 있고, 그죠? 홈피에 들어가서 자기가 뭐를 저작권을 신청한다, 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특허권 할때 특허 비용을 내듯이, 그죠? 돈을 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것이 하게 되면은, 그죠? 돈이 똑똑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는 이제 UN 이하를 한국에다가 헤드쿼터스를 두고, 그 다음에 또뭐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할 때는 그 지부해, 그죠? 뭐 아프리카 지부해, 뭐또 어디 지부해, 이렇게 해서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해서 하고, 우선은 이 타당성 조사를 할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이번 10월 되면은 유엔총회 의장단이 모이는 그또 회의가 있습니다. 10월 그래서 30일 10월 합니다. 롯데 30일이죠. 예. 호텔에. 예.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유엔에 있는 제롬 글렌이라는 또 분도 이렇게 저희들이 오고, 예. 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뭐 투피 투피살리바도 옵니다. 살리바라든지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저희들 설득도 하고 또 유엔 총회 의장단 모임에서 그 레졸루션 뭐 성명서를 발표할 때는 저희들이 이런 쪽에 또 저희들이 아이디어도 넣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타당성 조사를 앞으로 이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분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분도 다 인바이트해서 한국에서 중심이 되어서 어차피 한국의 어떤 이 이하이하를 충분히 할수 있는 잘된 준비 과정을 설명을 하고 또 여기에다가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또 의사를 표현하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진흥을 시키는데 그것은 굿 AI를 진흥시킬 수 있는 데는 뭐 레귤레이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배드 AI 나쁜 짓을 할수 있는 AI에 대해서는 이거 통제를 해야지만 인류의 멸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은 이 배드 AI가 판을 치게 되고 그러면 인간이 오히려 이 똑똑한 AI에 대해서 인간이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대응을 하는 체제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AI 윤리, 그다음에 AI 가이드라인, 유엔 가이드라인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는 결코 규제가 전 아닙니다. 좋은 AI를 만드는 기업들은 얼마든지 기회가 늘어나는 거고, 나쁜 AI를 만드는 기업은 진짜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어떤 우리가 생존을 안 하면 위해서. 남이 누군가는 할 아,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미리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또 궁금한 거라든지, 또 앞으로 또 이게 어떻게 또 한국하고 관련되는 게또 자기가 이해가 되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또 AI 시대를 이게 리딩하는 선도하는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이 결국 미래의 글로벌에서
한국이 진짜 우뚝 설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이런 찬스를 이렇게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뭐 저만 해도 공무원 하고 나서 제가 뭐 민간에 나와서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매달리고 있겠습니까? 계속 AI 공부하고 있고, 이 AI를 어떻게 하면 한국에 유치해서 대한민국이 미래에 선도하는 그런 탑 국가로서 갈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시간에 진짜 대부분을 보낼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UN AI 에이전시를 한국에 좀 유치해서 한국이 명실상부한 UN 본부에 유치한 나라로서 들어갈 수 있게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윤철 UNEIR을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장관님을 모시고 중요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시 네. 뵙겠습니다.